속리산 테마파크 모노레일 탔어요. 그냥 날이 좋았습니다. 무작정 속리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. 세조길이라도 걸을까 싶어 가던 길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. 바로 속리산 모노레일입니다. 속리산 테마파크에 있는 산림 스포츠 중 하나였네요. 일단 주차하고 모노레일 입장권을 사러 갑니다. 일반 7,000원입니다. 경로는 1,000원 깎아주네요. 2층 탑승장으로 갑니다. 두 개의 차량이 붙어 있습니다. 일단 탑승합니다. 아쉽게도 2호 차라서리. 앞서서 경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출발합니다. 경사가 높아서인지 무척 천천히 갑니다. 7분 정도 걸린다고 써 있습니다. 짚라인장이 보이고 어마무시한 출렁다리가 보입니다. 목탁봉 정상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. 다시 내려오는 모노레일을 예약하고 휴게쉼터로 나갑니다. 바람이 무척 부네요. 커다란 목탁이 있어요. 소원을 들어주는 100년 된 살구나무로 만든 목탁이랍니다. 전망대에 올라서 주위를 휙 둘러보고 내려왔습니다. 한 번은 타볼 만한 모노레일입니다. 간 김에 정이 품송 전기를 받고 왔습니다. 헤헤.